청정연료인 LNG, 즉 액화천연가스 2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가 인천 앞바다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시작하는 간척사업과는 달리 바다 가운데에 인공섬을 만들고 갯벌을 펌프로 퍼올려서 해수면을 높이는 동시에 그 흙으로 인공섬을 메꾸는 일석이조의 공법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LNG 인수기지는 약 30만 평 규모 위에 저장 탱크를 세우고 8.7km의 육지 진입 도로와 접안 시설을 오는 1996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며 인천시 송도 앞바다 매립 공사가 끝나면 육지와 연결되는 새로운 청정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영호남 남북권의 배관 공사를 1997년까지는 끝내고 남부 지역에 제3 인수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특수 전용선에 의해 영하 162도로 운반 저장되는 액화천연가스는 급냉의 특성을 이용해서 각종 냉열 이용 산업과 연료 전지 등의 무공해 산업에 활용됩니다. LPG와는 달리 밖으로 새어나가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곧바로 기체로 변해 확산되는 까닭에 LNG는 폭발 위험성이 적고 매우 안전하며 저장 탱크도 삼중으로 처리해서 인수기지 자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부분 도시와 가까운 곳에 LNG 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